좋은 내리. 응, 맞아. 매콤해. 맛있어? 아, 얼음도 있네. 근데 혜리한테는 바닐라 맛이 아니라 바나나 맛이 나는데? 바나나 맛이 난다고? 응. 근데 이거 바닐라야. 바닐라야. 그러면 노란색이라서 더 바나나 같은 느낌인가? 그럼 바닐라랑 또 바나나랑 같이 섞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가? 엄마가 먹어볼까? 그러면? 바나나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볼까? 어때? 그럼 많이 먹지 마.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혜리야, 혜리는 땅콩이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좋았어요. 좋았어? 처음 봤을 때 기억나? 네. 처음 봤을 때 언제 봤는데? 30분. 어? 30분. 땅콩이 발에 털이 많잖아. 어때? 좋아. 좋아? 혜리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오줌도 있어. 혜리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엘사. 그리고 혜님은 왜 낮에만 보일까? 혜님은 왜 낮에만 있어? 아, 왜냐면 혜님만 있을까? 왜 낮에만 있지? 그럼 그때 달림은 뭐 하고 있을까? 달림이는 뭐 하고 있지? 혜리가 물어봤었는데 그걸, 그치? 혜리가 물어봤었잖아 엄마한테. 지금 혜님이 있는 동안 달림은 뭐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었지. 기억나? 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지? 자고 있다고. 맞아. 자고 있다고 그랬었지. 네. 혜리는 머리 긴 게 좋아? 아니면 단발 한번 잘라볼까? 머리? 이렇게? 짧게? 기는 게 좋아. 기는 게 좋아? 응. 혜리 가보고 싶은 나라 있어? 소풍. 소풍? 어느 나라로 가고 싶어? 세상에 멋있어 하고 싶지만 여기서 떠나고 싶어. 여기에서 떠나고 싶다고? 어느 나라로? 혜리 그때 미국 가고 싶다고 했잖아. 엘리가 간다에서 M&M 거기 가고 싶다고 했잖아. 미국에는 슬픈가? 그 나중에는 M&M 월드에 가고 나중에 슬픔 갈 거야. 소풍 갈 거야? 나중에. 근데 엄마가 미국 얼마나 걸린다고 했지? 시간이? 30분. 30분? 12시간 넘게 걸려. 30분! 네, 30분 만에 갔으면 좋겠다, 엄마도. 그러면 혜리는 어른이 되고 싶어? 아니면 어린이인 게 좋아? 어른. 어른이 되고 싶어? 엄마처럼? 그럼 매운 것도 먹을 수 있잖아. 아, 매운 거 먹고 싶어? 응, 키 클때. 키 커서? 응. 혜리는 엄마 닮은 거 같아? 아빠 닮은 거 같아? 엄마. 엄마? 엄마 예뻐? 응. 혜리는 문과야, 이과야? 응? 혜리는 문과야, 이과야? 문과야? 문과야, 이과야? 혜리는? 이과야. 이과 갈 거야? 알았어. 혜리보다 더 예쁜 친구 본 적 있어? 아니요. 혜리보다 예쁜 친구 본 적 없어? 혜리가 더 예뻐! 혜리가 더 예뻐! 혜리에게 먹는 거란? 응? 혜리에게 먹는 거란? 페페로. 빼빼로? 응. 혜리는 몇 살이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응,
5살. 5살이 제일 많아? 응. 그럼 엄마 몇 살이야? 엄마는 3살. 엄마 3살이야? 응. 혜리가 5살인데 엄마가 3살이면 엄마가 더 어려? 엄마가 더 나이 많지. 아니, 혜리가 더 많이 많아. 혜리 키 컸잖아, 이제. 알았어. 한번 이따가 아, 키 재보자. 그럼 언니는 몇 살이야? 언니는 몇 살부터 언니인 것 같아? 5살. 5살부터 언니야? 응. 혜리 친구한테 언니라고 안 부르지. 응? 언니라고 안 부르잖아. 나이가 많아야지 더. 6살, 7살 이렇게 있잖아. 7살. 7살이 언니야? 응. 형하면? 형님도 더 나이 많지. 6살, 7살 더 많지. 혜리가? 응? 혜리가? 아니, 혜리는 5살인데 형은, 혜리보다 형님은 또 나이가 많지. 혜리가 더 형님 하고 싶어? 혜리는, 혜리가 어떨 때 제일 좋고 어떨 때 제일 속상하게 해? 장난쳐. 장난칠 때 속상해? 네. 그럼 어떨 때 제일 좋아? 혜리가? 혜리가? 아, 혜리가 놀아주면. 놀아주면 좋아? 아, 맞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까 엄마한테 문자 왔거든? 올해 뭐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네. 혜리가 고양이예요. 고양이 인형? 아, 작년에는 토끼 인형 선물해 주셨지. 네. 고양이 인형? 그러면 혜리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엄마랑 아빠랑 테리랑 땅콩이도 선물해 달라고 하는 거 어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 주세요? 그래. 엄마는 무슨 선물 주면 좋을까? 산타 할아버지! 여기다 보고, 여기 보고 말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조금만 엄마 선물도 어떤 거 줘요? 어떤 거 달라?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 엄마한테? 수세미. 수세미? 왜?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 아빠는? 아빠는 칫솔 왜? 치약 치약이 엄청 많아야 되니까. 아, 그래? 아빠는 치약 사달라고 하고. 그러면 테리는? 테리는 깎아. 그러면 땅콩이는? 공놀이. 공놀이? 혜리는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 재밌게 살고 싶어? 네. 혜리는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해? 혜님이 생각해? 응. 왜 혜님이 빨리 만나고 싶다고? 응. 아, 혜님이 생각하면서 자는구나. 혜리는 테리가 언제 제일 귀여워 보여? 아니, 잘 때 혜님 보고 싶어서 눈을 꽉 감고 해. 아, 혜님 빨리 보고 싶어서? 응. 혜리는 테리가 언제 제일 귀여워? 너무나. 그냥 보통 때도 귀여워? 응. 얼굴도 눈도. 얼굴도 눈도 다 예쁘지? 네. 혜리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태를 혜리가 정의해 줄래? 먼저 이름? 응, 정의해 줘.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태를 혜리가 정의해 줘. 치즈. 어? 치즈. 치즈? 응. 파이팅! 이게 무슨 뜻일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야? 혜리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무슨 뜻이 뭐라고? 혜리는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무슨 뜻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고? 원래 나는 딸기를 먹어서. 아, 딸기 먹으면 사랑스러워져? 응. 예뻐지고. 아, 예뻐지고? 응, 공주처럼. 공주처럼? 응. 토끼처럼도. 아, 그렇구나. 땡똥이가 뭐야? 토끼. 그러다 스파이치. 혜리에게 영어란?
언니는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남동생이야. 오, 맞아. 테리한테 별명 지어준다면 뭐가 좋을까? 아! 쪽쪽이. 쪽쪽이? 응. 왜? 쟤는 나한테 얘기를 하다 그렇잖아. 아, 그럼 쪽쪽이라고 불러줄 거야? 혜리는 여행 갔던 곳 중에서 뭐 어디가 제일 좋아? 좋았어? 캠핑. 캠핑? 응. 캠핑? 응. 캠핑 가는 게 제일 좋아? 혜리 보물 1호는 뭐야? 응? 보물 1호. 보물 1호가 뭐야? 제일 아끼는 거. 혜리는 제일 소중한 게 뭐야? 혜리한테? 제일 소중한 거. 책! 책? 책을 이렇게 두 손을 안고 꽉 안아. 그래서 너무 소중하지, 책이. 아. 누구가 갖고 갈까봐. 아, 누가 갖고 갈까봐? 어, 혜리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많이 사줄게. 혜리에게 소화란? 응? 혜리에게 소화란? 배. 아, 배?